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수많은 질병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질병은 과연 어떤 질병일까? WHO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혈관질환이라고 해. 혈관질환은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다음날 죽기도 하는 돌연사 90% 이상을 차지하는 무서운 질병이지. 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도록 20대부터 쭉 관리해줘야 하는데 구명과 운동은 필수고 음식은 되도록이면 싱겁게 먹되 샐러드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등의 자연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아. 다만 이렇게 열심히 관리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콜레스테롤의 80%는 체내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음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은 20%밖에 안 된다는 점과 우리 몸은 기능을 다하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소장에서 95% 이상 재흡수한다는 점이야.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유산균이 발견됐다는 거 알아? 바로 콜레스테롤 유산균인데 얘네들은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건 물론이고 소장에서 남은 콜레스테롤을 재흡수하는 것까지 막아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관리의 첫 번째인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감소시켜줘. 벌써 이 효능을 인정받아서 세계 11개국에서 특허까지 받은 상태라고 하니 다들 미리미리 콜레스테롤 유산균으로 건강관리 시작하는 게 좋겠지?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제품은